이런 그 1년 동안에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질서 없이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막 얽혀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몰라. 요새 유튜브나 사진에 많이 나오잖아요. 청와대 사진에 웬막 패션쇼가 그렇게 막 많이 사진이 걸려요. 순천만에 와서 찍었는데 순천만 정원은 안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그 청와대의 사진이라는 공시판입니다. 그게 공시판. 거기 어떻게 그렇게 실려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년 그 총선에서 그걸 막지 못하면은 이 난폭운전을 막지 못하면 그때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민주적인 이 질서 이게 다 흔들리는 겁니다. 이 보통 우리는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 헌법은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헌법 총강에 보면은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해놓고 거기에 이제 총강 다음에 맨 먼저 국회가 나오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나오고 그다음에 법원이 나오고 헌재가 나오고 선관위가 나오고 지방자치가 나와요. 그게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민주주의란 말은 자유주의, 뭐 사회주의 이런 거에 대꾸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용어로 누가 썼던 건데 그게 이제 흔히 많이 쓰는데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틀린 표현도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헌법적 용어로 말하면 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민주적 기본. 거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맨 국회를 맨 앞에 둔게 뭐냐면 국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출된 권력은 국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법원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래도 국회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국회, 그다음에 대통령, 법원 이 순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민의 선거를 하는 총선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71년, 72년 유신 때부터 87년 6월항쟁 때까지 국회가 없었잖아요. 유신 국회는 국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87년 6월항쟁으로 국회가 삼권분립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질서를 다시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검사가 만능이라고 하는 걸 누가 그랬어요? 헌재에서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직권남용이라고, 직권조정인가요? 직권분쟁인가요? 아, 그 신청까지 하는 놈이 어딨어요? 하는 님이. 아니, 그거 아니라고 헌재가 그렇게 판례를 많이 만들었는데 또 신청을 해.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잖아요. 제가요, 다시 시작하면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것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를 해놓고, 원래 수사권이라는 건, 아니, 기소권이라는 건 독점하면 안 되는 거니까, 분리를 해놓고, 수사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경찰하고, 검찰하고, 특수경하고, 이렇게 나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공작이 안 되잖아요. 근데 경찰이 하도 먼저 주장하니까, 그만 우리가 거기 따라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절차상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이제 총선을 치러가지고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그게 분리가 안돼 있으면은 경찰의 수사권이라는 게 계속 기소권자의 맞은 통제를 받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정비를 하는 그런 기회로 이제 삼아서 정말로 민주적 기본 질서가 제대로 이제 확립되도록 만드는. 그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보다 그 2004년도, 24년도에 그 만드는 일을 제대로 해놔야, 그래야 2007년 대선에서 이기는 겁니다. 지금 시중에는요, 니네가 180석 해줬더니 별로 한게 없더라. 또 다수당 돼봐야 뭐할 거냐.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180석 줬을 때다 못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걸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준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이겨가지고 그 중요한 것들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그 우리 당의 큰 노선을 맞으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방향을 제시하는 신분이 평화통일과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아닙니까?
그게 우리 당의 큰 방향 아닙니까?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말이에요, 그게. 그 전까지는 적화통일, 승공통일. 그거 외에는 말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다 김대중 대통령이 4대국 안전보장론을부터 시작해가지고 평화통일을 얘기하기 시작을 했죠. 우리가 분단된 나라에서 평화통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실제로가. 온갖 음해 공작이라든가, 북공이라든가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국방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향은 평화통일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거든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질서를 하나씩 하나씩 정비하는 일을 2024년에 총선 22대 국회에서 전반기에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27년 대선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거 못하면 27년 이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잘못하고도 또 이겼는데 뭐 하겠습니까? 잘해서 2년 동안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잘하면 국민들이 신뢰가고 믿으면 이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길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는 능히 그걸 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또 본인도 그렇게 해야지. 본인도 그렇게 해야지.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된다고 뭐 하겠습니까? 다지고 하면서 이겨야 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뭐 현역 정치에서 은퇴는 했지만 뭐 별 힘도 없지만 이번 한 번만 더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이기고 또 2년 동안 아주 민족 기본 질서를 잘 다지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고 그 힘으로 2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평화통일까지 가는 평화통일은 아니더라도 평화공전까지 가는 그러면은 아이고 막 한미동맹에 그렇게 의존할 필요는 없잖아요. 남북관계가 나쁘니까 한미동맹이 중요한 거지 남북관계가 잘 되면 의존도가 낮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본이가 뭐가 필요해요? 아이고 엊그저께 청소 외교 청소에 뭐 독도는 뭐 우리가 불법적으로 지배했다고요? 둘 중에 하나는 미친놈 아니에요? 네? 아니 일제 감경기 때는 자기네 땅이었는데 70년간 불법으로 지배했다는 거예요. 70년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1945년부터 지금까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전까지는 자기네 땅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 안 듣는 그 짐승은 어떻게 하죠? 응? 타일러 해야죠, 타일러. 응? 응? 하여튼 그런 각오로 광주에서는 뭐 원체적인 정치의식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긴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이런 그 쓰레기 언론에 요동 흔들리지 말고 거기 가다 아무리 찾아봐요. 쓰레기밖에 없어요, 거기는. 이 좋은 뉴스를 듣고 좋은 사람하고 얘기하고 좋은 음식 먹고 광주 음식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점심 아까 맛난 거 먹었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이 양모 호남 시무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있겠느냐. 예. 그 저는 광주 와서 그 말을 저 그 선언대가 곳곳에 있잖아요. 참 그 말이 의미가 깊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돼서 반갑고요. 예,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네, 3%의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합니다. 우리 이해찬 상임고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걸 다 보는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 순서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시간 전략을 위해서 사전에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몇 분만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일괄 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이렇게 신청을 해주신 정달성 북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북구 의원이고요. 정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20, 30대 지지율도 덕분에 낮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선의 기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데서 저희들의 결심들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님께 여쭙겠는데요. 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는 데서 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 내셔서 이렇게 튼튼하게 당을 이 반석 위에 세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적 절차, 민주적 시스템을 더 잘 만들어내는 데서 지난 2000년 초반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국적으로 3,500여 개의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고 그 속에서 그 많은 주민분들이 자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자치분권 2.0 시대라고 하면서 주민자치 그리고 마을공동체가 말 그대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이 자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로 더 탄탄하게 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 움직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적 한계가 여전히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기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은 됐으나 그 안에서 주민자치 시스템을 더 안착화시키는 데서 여전히 저희들한테 숙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민주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했을 시에 다시 한번 3,500여 개의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냈을 때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어떤 언론이 나쁜 언론이고 좋은 언론인지를 좀 더 생생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표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강한솔 광산구 의원님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나오고 크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대한민국이 정말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에도 개혁과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스스로 쪼개는 통치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개혁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고모님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소금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민주당 3%가 대한민국을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이 되려면 이기는 민주당이 되려면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게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네, 두 명 질문하셨고요. 우리 3인곱님 답변 예.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행정구 역상으로 광역구하고 이제 기초로 해서 시군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읍면동이 있는데 대개 기초의원 숫자가 2,900명 가까이 되죠. 그 읍면동 숫자가 한 3,500개 정도가 되면은 거의 그게 이제 비슷한 숫자입니다. 예, 그 단위 근데 그건 행정구역상의 단위인 거고 실제로 불확화돼 있거나 생활권으로 하면은 그게 공동체가 돼 갖고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 공동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자치, 주민자치가 또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행정구역을 고치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관계들이 있고 복잡하니까. 되게 안 고쳐지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서로 어긋나는 데가 좀 있고 그렇죠. 실제로 주민자치를 옛날 같으면 이제 모여서 얘기들을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훨씬 의미가 있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다 이걸로 하잖아요. 모든 이제 정보도 이걸로 공유하고 공지도 다 이걸로 연락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뭐 축의금도 이걸로 보내고 심지어 조의금도 이걸로 보내고 막 그럴 정도니까 이렇게 이제 생활 미디어도 바뀌고 공간도 바뀌고 자꾸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는 무브온이라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 주로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요. 옛날에는 부부가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규모가 커져서 전 세계적인 플랫폼이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주제별 이런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가령 학교에 초등학교에 안전 통학로 이거 확보를 어떻게 하자 이런 거 갖고 막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이 내면은 그거 갖고 돈을 모아가지고 페인트 바르고 이렇게 하고 또 모니터를 해요. 한달 모니터 해보니까 몇 명이 사고가 줄었다.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또 이렇게 아리를 주고 이렇게 해서는 이런 그 SNS나 플랫폼을 통하는 그런 공동체 활동도 많이 하거든요. 거기 가보면 셀이라고 해가지고 방이, 토론방이 쭉 자꾸 늘어납니다. 토론방이. 이건 무한정으로 막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지역 공동체의 지역성도 있지만 이 주제별로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소통 공간이 앞으로도 굉장히 확대돼 가는데요. 법적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기본적으로 그거를 이런 것들은 법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생활 속에서 만들어져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시민사회 속에서 토론해내는 토론을 만들어주는 분위기의 환경을 여건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국가가 해주도록 그런 게 중요한데 제가 세종시에서 해보니까요 복컴을 그 면단위다 만들어요. 거기에 이제 다 들어옵니다.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면동 행정 기능도 들어오고 보건 기능도 들어오고 그 스포츠 기능도 들어오고 문화 기능도 들어오고 뭐다 들어 모든 사람이 쓰는 거기만 가면은 하루 종일 안 나와도 돼요. 거기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치료도 받고 뭐 세금도 내고 서류도 띄고 그걸 뭐 복컴이라고 그러는데 세종대 처음 만들 적에 그거를 잘 만들었어요. 그 다른 데는 없을 정도 잘 만들었더니 너무 단위가 지금은 그게 안 돌아가는데 그걸 이제 큰 면이나 이런 데는 두 개, 세 개로 만들고 작은 면에는 하나로 만들고 거기에 오면은 다 나오면은 동네에서 각자 난방을 안 해도 되니까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요. 동네 전체로 보면은 전기요금도 적게 들어가요. 여름에 냉방비도 적게 들어가요. 거기 오면 공동으로 하니까 집에서 따로 에어컨 안 켜도 되니까요. 이렇게 하는 그런 생활 공동체를 이제 하는데 뭐 규모가 뭐 일정하진 않지만 그런 것도 좀 같이 이렇게 논의하는 겁니다. 그러시고 그 개혁 변화의 이제 당의 과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당이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 모여 서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순위 없이 막 갈팡질팡하면은 다 서로 상충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경중도 중요하지만 선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1년은 그럼 뭐가 중요하냐? 경중으로 하냐면 지금부터 제일 역점을 두는 건 총선 준비예요. 총선 준비고 그 다음에 선후로 말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조직 정비하는 거 아닙니까? 조직 정비하는 거고 이 지역에서는 조직을 정비하는 거고 홍보를 준비하는 거고 중앙당은 공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당원 의견을 들어서 이제 마지막 최종 규칙을 만들 텐데 전당원 투표를 플랫폼에서 2시간이면 합니다. 그 전당원한테 언제까지 투표해라 하면 자기들이 이걸로 다 찍어버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많이 나올 때는 투표율이 78%까지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그 250만 명 중에서 200만 명 가까이가 투표한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문제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떨어지는 사람, 공천에서 탈락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보듬고 나갈 거냐. 그 사람이 나가서 딴짓하면 우리 표를 깨먹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안 됐으면 너도 떨어져야 이 다음에 내가한테 기회가 있지. 네가 되면은 나는 기회가 영원히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정치라는 건 별놈 다 있습니다. 정치판이라는 건 천하의 애국지사부터요. 천하의 사기꾼까지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하나 들으면 옛날에는 비례대표를 전국구라고 해서
했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전국구로 들어왔는데 20억을 그 당시 돈으로 내고 들어왔어요. 아니 30억을. 지금 돈으로만 100억이 넘는 돈이에요. 벌써 30년 전이니까. 근데 10억은 현금으로 내고 20억은 수표로 10억짜리 두 장을 냈는데 10억은 가지고 선거 때 쓰고 수표는 보관했다가 선거 끝나고서 추심을 해서 쓰려고 보니까 부도난 수표예요. 등록하기 전에 부도난 수표예요. 근데 그게 그때는 실명제도 안 할 때고 저기니까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그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어떻게 괘씸하는지 막 제명을 시켜버려 당해서 제명이 아니고 막 비난을 했어. 그래 이 사람이 탈당을 해버렸어. 그랬더니 탈당해도 그때는 당 의원이 유지가 됐어요. 탈당을 해도. 그래서 나중에 법을 바꿔가지고 본인이 탈당하면 의원직을 박탈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넓은 온전전자 전국구인데 그래서 그걸 돈전자 전국구라고 했었어요. 그런 사람까지 있는 데가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질적인 요소를 많이 안고서 선후를 가려가면서 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따져서 나가는 게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마다 다 이제 조건들이 좀 다르고 하긴 텐데 제가 보기엔 중앙당에서는 공천 준비를 잘하는 것, 지역에서는 조직 정비를 잘하는 것. 보통 27만 표를 우리가 졌는데 국회의원 지역구 250개, 53개니까 한 지역에서 1,000표씩 진 거예요. 그 기초의원 2,900명에서 100표씩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쉽게 졌는데 그 결과는 처참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시 회복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면 지금부터 하여튼 투표장에 나오게끔 안 나와버리면 말짱 꽝이니까 나오게끔 주위 사람들한테 조직 정비 잘하고 그 좋은 얘기 잘하고 그렇게 밭을 갖고 놓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1년간 차분하게 자기 지역구 광산구면 광산구 북구면 북구 지역구당 1,000표 기초의원 지역구당 100표 그 이상을 이번에 확보한다. 이재명이가 얻었던 표보다 그 이상을 확보한다. 이재명 때 얻은 표하고 지난번 그 지방선거 때 얻은 표를 딱 숫자를 보고서 지금 얼마를 얻어야 될 거냐. 지방선거 때 얻은 표를 얻으면 다 떨어집니다. 투표율이 낮았던 표이기 때문에 안 나왔어요. 대선에서 지고 나서 그 안 나온 사람이 많아요. 우리 특히 우리 표가. 그러니까 이재명까지 찍었던 표 그 표를 찾아서 조직 정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금년도에 해야 가장 우선 과제라고 저는 봐요. 네, 감사합니다.